조용히 몰입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편안한 자세를 취해줍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긴장된 근육들을 느슨하게 풀어주세요. 그리고 머릿속의 재잘거림을 잠시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에 집중해 보세요. 나의 몸속의 미세한 움직임들을 느끼며 느리고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다시 내쉽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내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내쉽니다. 내 호흡의 흐름을 가만히 느껴보세요. 내쉬는 호흡과 함께 내 안의 긴장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점점 나의 몸과 마음은 편안하게 이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가볍고 편안해진 몸과 마음으로 주파수 바다를 함께 항해하겠습니다. 이제 평소 나의 호흡의 리듬에 따라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나를 불편하고 무겁게 하는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우리는 주파수의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발산하는 파동에 공명하는 현실을 경험하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 아래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당기지요. 즉,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결핍으로 사랑받고자 한다면 사랑받지 못하는 현실을 경험할 것이며 인정받지 못한다는 결핍으로 인정받고자 애쓴다면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경험할 것입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결핍으로 돈을 끌어당긴다면 역시 돈이 결핍된 현실을 경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럼 이제 잠시 나는 일상에서 어떤 주파수를 발산하고 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나의 평소의 생각들, 주로 느끼는 감정들, 내가 짓는 표정, 내가 내뱉는 말들, 나의 태도와 행동, 그 이면의 속마음, 나의 무의식의 흐름, 내가 집착하는 결핍, 나의 주파수의 물결을 자각해 보세요. 바다 가장 위층에서 은빛 물결을 일으키며 푸르르게 파도와 함께 출렁이는 나의 물결을 느껴봅니다. 이제 이 주파수의 바다에서 나의 물결을 타고 내 삶을 창조해내는 조금 더 깊은 바다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나의 무의식층에 도달할 때까지 천천히 흐름을 따라 내려갑니다. 나의 무의식층에 도달하면 어떤 에너지들이 존재하는지 느껴보세요. 수면 아래의 내부 에너지는 수면 위의 물리적 외부 현실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지를 가만히 자각합니다. 모든 것은 나의 내부의 반영임을 알아차립니다.
만약 내가 수면 아래에서 붙잡고 있는 결핍과 두려움을 놓아준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도 알아차려 보세요. 이제 수면 위로 다시 올라가서 나의 깊은 곳의 에너지들이 그대로 발현된 현실을 알아차립니다. 내가 창조한 나의 현실을 느껴보세요. 그럼 이제 다시 나의 현실을 만드는 깊은 물결 속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현실을 만들고 있는 에너지들을 이제 호흡과 함께 놓아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결핍과 두려움의 물결이 저 멀리 흘러 큰 물결에 합류하며 흩어져 버릴 수 있게 놓아주세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제한적인 신념의 물결도 호흡과 함께 놓아줍니다. 응어리진 감정들도 원래 빛나는 물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풀고 놓아주세요. 깊은 호흡과 함께 충분히 놓아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저 큰 물결에 합류하여 흩어질 수 있게 나의 힘을 풀어줍니다. 언제나 나는 원치 않는 에너지들을 흘려보내고 원하는 주파수의 물결에 동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의식적인 생각 아래에 무의식에서 내보내는 에너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제는 나의 무의식을 지나 더 깊이 계속 내려갑니다. 모든 물결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며 내려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내려가 보겠습니다. 계속 내려가다 보면 내 앞에 수정으로 만들어진 나의 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의 돔을 만날 것입니다. 돔을 만나면 돔의 문을 찾아 안으로 들어가서 바닥에 자리를 잡고 앉아주세요. 청정한 에너지와 빛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나의 힘을 풀고 그저 이 기운들이 나를 통해 흐르고 나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허용해 주세요. 나의 탁한 기운들이 청정한 에너지와 빛에 의해 자연스레 정화되는 것을 느끼며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이제 청정해진 에너지로 다시 돔을 나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때까지 깊이 내려가 보겠습니다. 깊이 내려가다 보면 텅 빈 말로 형용하기 힘든 곳에 다다를 것입니다. 시간도 공간도 초월한 곳에 다다랐습니다. 나와 타인, 물질과 비물질, 사람과 사물, 외부와 내부 모두 경계가 없이 하나로 존재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삶과 죽음, 자아와 무아의 경계도 없습니다. 이 텅 빈 공간은 삼라만상 그 모든 것을 창조하는 힘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고 끝나는 그 자리에 나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내가 자각하지 못했을 뿐 이 근원의 자리는
내 안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저 하나의 흐름이며 그 흐름 속에서 나온 각자의 물결이 서로 충돌하며 성장해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사실 그 모든 여정조차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빛나는 물결의 아름다움을 온 몸으로 느껴보세요. 지금 이 느낌을 충분히 느끼며 살아가면서 힘들고 무겁고 외로울 때면 언제나 다시 이 텅 빈 공간으로 돌아와 휴식하고 에너지를 충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의 힘들고 아픈 것들을 마치 용광로처럼 순식간에 녹이고 정화해버리는 이곳에 내려놓고 또 돌려서 나올 수 있게 내맡기세요. 이 모든 힘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동안 작은 나, 나약한 나, 결핍으로 가득한 나, 사랑받지 못하는 나, 무능한 나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나의 진정한 힘을 향해 조금 더 마음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별은 당신 안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모두 사랑합니다.